この番組は、シャオミ、サムスン、アマゾン、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いたします。여기태블릿이하나있습니다。쿠팡에서야심차게준비했던、아니、준비했었을까하는그러한태블릿。기대와는달리국내 AS 도불가능했고준비했던수량도턱없이부족했죠。이럴거면직구하지。40만원초반의가격대에스냅드래곤860을사용골수유저들조차등을돌리게한갤럭시탭 S7FE 보다더좋은가성비를보여줍니다물론중국산이란점은최대단점안드로이드태블릿의끝판왕이라불리는갤럭시탭 S7 플러스와대등한성능을보여주는미패드5프로보다는조금떨어지는성능이지만고성능의게임을할게아니라면웹서핑을하거나영상머신으로사용하기에는차고넘치는성능이라고할수있습니다그래도고성능의게임중하나인원신은중간옵션정도에서타협하면플레이는가능할정도의성능이기도하고요중국산태블릿에20만원이상쓰는것은아니야라는분들도계시지만그중국산이라도가격이비쌀수록그만큼성능이나마감에있어좋아지는부분은확실히있기때문에 AS 필요없고오롯이가성비만생각하는분들에게는좋은대안이될수도있기는합니다10만원대가성비태블릿인아이플레이40이나아마존의파이어 LCD 10과는디스플레이나스피커마감등큰차이를보일수밖에없겠죠사실프로세서의차이뿐만아니라일반모델은 6GB 램모델만존재한다는차이점을제외한다면50만원대미패드5프로와는큰차이는없다고보셔도좋습니다일반모델은 LPDDR4X, 프로는 LPDDR5 램을사용해서효율성이나배터리소모면에서는프로모델이더좋다는점도있지만요가로세로두께까지동일하고프로모델은뒷판이알루미늄일반모델은저렴한플라스틱으로만들어져외관상으로는역시프로모델이더고급진모습을보여주긴하지만요11인치 IPS LCD 인점은동일하고일반모델에서도120Hz 화면주사율을지원합니다화면비율이나해상도도한끗차이없이동일하고요다만상세하게들여다봤을때기본적인색감은일반모델이조금더누런색감이고설정해서색감이나색온도의변경이가능하다는점은동일하지만프로모델에만있는이추가설정에들어가보시면프로모델에한정하여 P3 이나 sRGB 등추가적인화면설정에선택가능하다는크나큰차이점이있습니다두제품의패널은동일한것같은데소프트웨어적으로설정가능한옵션에급차이를두지않았나라는생각이드는데요최대밝기도프로모델쪽이미묘하게더밝은느낌이고요화면상에는어느정도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일반적인사용자의입장에서는이비비드색감으로설정해두고사용해두면될것같고시야각이나선명도등에있어서의차이는없기때문에일반모델의디스플레이로도충분히만족할수있을것같네요덤핑급가격으로화제를모았던레노버 P11 의화면과도한번비교해보겠습니다프로와일반모델의차이점에는스피커도있습니다한군데에두개씩총8개의스피커를사용한프로모델과는달리일반모델은4개의쿼드스피커이기에공간감이나입체감이부족하게느껴졌는데요그래도일반모델자체로도10만원20만원대제품과는확연한음질차이를보여주기때문에부족함은없었습니다최대음량은일반모델이더크게들리지만프로모델은베이스도더깊고입체감이풍부해서압도적으로몰입감이좋았습니다한번들어보실까요 Some might say simply perfect. A complete set of points all equidistant from a single point on one plane. Geometry. No beginning. No end. No end to the beginning.
so round, so circular, if you will. Designed to welcome both 1/8 inch 3-pole TRS and 4-pole TRRS connections. A glorious achievement that draws from our past as it... 스피커 음질은 프로 모델이 확실히 좋죠. 몇만 원 더 투자해서 프로 모델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배터리는 어떨까요? 최대 67W 고속 충전을 지원했던 프로 모델에 비해 일반 모델은 33W 고속 충전까지만 지원하는데요. 배터리 용량은 8720mAh로 프로 모델보다는 120mAh 늘어났지만 유튜브를 4K 화질로 연속으로 재생해본 결과 7시간 46분의 배터리 타임으로 8시간 10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 프로 모델에 비해서는 다소 짧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프로세서나 램 등의 차이로 인해 배터리 효율의 차이가 발생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8시간에 준하는 배터리 타임 자체는 11인치 태블릿치고는 준수한 편이기에 이 점이 딱히 단점이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방전 상태에서 33W로 완충한 데에는 1시간 20분 정도가 소모되었고요. 최대 10W 충전을 지원해서 완충하는 데 보통 3시간 정도가 소모되는 10만원대 가성비 태블릿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난번 프로 모델 리뷰와 마찬가지로 이 일반 모델도 스타일러스 펜의 사용이 가능한데요.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았고 팜 리젝션 기능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했지만 일반 모델 역시 딱딱하고 미끄러운 강화 유리에 바로 필기하는 느낌이라 필기감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유리 바닥을 걷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 물론 전 하이힐을 신어본 적은 없습니다. 간단한 필기에는 그럭저럭 사용할 만은 하겠지만 섬세한 필기나 그림을 그리는 용도에는 역시 S펜이 탑재된 갤럭시 탭 또는 아이패드만한 대안은 없다는 점은 여전히 너무나도 정말로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프로 모델은 GPS가 내장되어 있어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초기에 GPS 잡히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한번 잡히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모델에는 GPS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 내비로서의 사용은 불가능하니 이 점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는 후면 카메라 렌즈 화소수에 급차이를 두었지만 태블릿 카메라의 사용 용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요한 차이가 되지는 않고 카메라보다는 일반 모델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반과 프로 공통적으로는 3.5mm 이어폰 잭이 없다는 것, 마이크로 SD 카드로 공간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아쉽고요. 정리해보자면 약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일반과 프로 두 모델은 성능과 스피커 두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성능의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용도로 태블릿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일반 모델로도 충분히 좋은 가성비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P11, 아마존 파이어, 아이플레이 40 등 더 저렴한 제품과 대안들도 충분하다는 점이 4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중국산 태블릿을 구매하기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가격대면 삼성이나 애플 등의 제품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레노버 P11처럼 10만원대로 가격이 확 내려간다면 상황은 역변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언제나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지만 그만큼 거부감도 큰 샤오미의 미패드 5 일반 버전을 리뷰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